근력 때문입니다. 근력. 저도 거울을 보다 보면 가끔 하늘로 날고 싶을 때가 있어요. 다리가 너무 가늘어서 내가 새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. 자, 지금 제가 여러분께 자가 테스트 항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요거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내가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함께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근감소증 자가진단 테스트입니다. 첫 번째, 10개의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르기 힘들다. 두 번째, 수박 한 통을 쇼핑카트에 담기가 힘들어졌다. 지금 이렇게 10가지 항목을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, 자, 먼저 김학래 씨 한 몇 개 정도 해당되세요? 두 개에서 세 개 정도. 예? 네? 네? 더 해요. 진짜요? 아, 왜 뭐 해당되시는 거 아니에요? 그거 빼고? 두세 개 빼고? 아니, 지금 중국집에서 요리 먹는 거예요. 뭘 빼고 뭘 넣어. 아니, 내가 그렇다는데. 눈꺼풀이 좀 무거운 듯한 건 뭐 인정을 해요. 저희가 보기에도 그건 그래요. 음식을 먹을 때 사례가 나오는, 기침이 나오는. 죄송합니다만 김학래 씨, 네.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 보시죠. 예, 뭐 어떻게? 그냥, 아니, 편히 바닥에, 바닥에 앉으셨다가 일어나 보시죠. 네. 오, 괜찮으세요? 지금 복싱 했어요.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예. 뼈 소리 났는데. 예, 왜? 아니, 지금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보시죠. 예. 손 짚고 안 일어나실 수 있어요? 예. 아, 그거야, 이런. 바닥에서 일어나시면 돼요. 괜찮겠어요. 맞아. 근데 한참 후배가 막 이렇게 앉아 때려서 시켜도 되는 겁니다. 아, 요즘에 아니. 그런 거 안 따져요. 아, 선배고 나발이고 없어. 아주 더러워서. 가만히 보자. 죄송합니다. 예. 김모아 씨 몇 개? 저는 한 네 개 해당돼요. 4개. 수박 한 통 들기도 힘들고 앉았다 일어날 때 손 반드시 짚게 되고요. 또 뭐 차를 뭐 민다? 그거는 뭐 생각할 수도 없어요. 아, 여성분들이 힘들죠. 예, 그다음에 허리, 자고 나면 등과 허리가 담이 결린다 그러죠. 그런 게 요즘 붙죠. 오늘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돌리기가 조금 힘들어요. 그래서 한 4개 정도 제가 해당됩니다. 김세아 씨는 뭐 해당? 제가 오히려 7개거든요. 뭐라고요? 저는 지금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. 7개요? 어르신 말씀하세요. 저는 일단 해당 안 되는 걸 얘기할게요. 네. 살에 걸리는 건 없어요. 잘 드시니까. 눈꺼풀이 처진 듯한 느낌 없어요. 왜냐면 워낙에 은우님께서 단단히 위에를 묶어주셔가지고. 그리고 횡단보도 아직까지는. 제가 횡단보도 신호 바뀌기 전까지는 건널 수 있는 정도긴 해요. 네. 근데 그 나머지 있잖아요. 네. 계단 올라갈 때 10개 이상 저 한번 쉬거든요. 그러면 선생님, 이 방송 끝나면 이 사람 싣고 가세요, 병원. 병원 입원해야 돼요. 그리고 심각한. 수박이 너무 무거워요, 저는. 죄송합니다만 김초롱 아나운서가 수박 한 통을 못 드는 건 이해가 되는데 김세아 씨가 못 든다는 게 되게 의외인데요. 이거는 덩치하고 비례하지 않아요. 정말이에요. 이것도 진짜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? 못 들어요. 이거 보는 거 가지고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, 이게.